충전장대 고지가이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길고 가볍다입니다. 지금 이 자체가 1500이고요. 여기서 한 칸을 빼면 1800, 두 칸을 빼면 2m10으로 되는 방식입니다. 이 앞쪽에 바로 날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가지를 자른다고 했을 때 내 시야에 가위 날이 정확하게 이 가지에 들어온지가 너무 잘 보여요. 이렇게 제가 여러 번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무게가 안녕하십니까, 공급을 안 왔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정말 획기적인 충전장대 고지가이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하이코라는 국내 브랜드에서 출시를 했고요. 이 제품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정말 길고 가볍다입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충전 고지 장대 가위를 한번 사용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그 제품들의 경우 이 충전 가위 자체가 이 앞쪽에 끼워져서 사용이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정말 많이 무겁습니다.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은.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내가 높은 것을 작업하려고 했을 때 이 가위 날이 정확하게 내가 자르려는 가지에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충전 가위 자체가 이렇게 위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하이코에서 출시한 이번 제품의 경우 무게가 배터리 포함했을 때 1.2kg로 정말 가볍게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최대 높이가 2.1m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앞쪽에 날만 달려있는 방식이다 보니까 내가 높은 곳에 가지를 자를 때 내 시야가 확보가 된다라는 장점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좀 높은 곳에 가지를 칠 때 고지 충전 가위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분명히 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오늘도 저희 채널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모델은 HPS16-EBS라는 모델이고요. 충전 가위인데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가위 본체가 되는 거고요. 요 앞에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날만 달려있는 방식입니다. 이 지금 날이 앞에 이렇게 달려있는 방식은 지금 국내 최초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국내에서 연구하고 개발돼서 만들어진 제품이다 보니까 너무 완성도가 높게 나온 것 같고요. 이 길이 조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체가 1500이고요. 여기서 한 칸을 빼면 1800, 두 칸을 빼면 2m10으로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충전 가위로 최대 입벌림은 25mm입니다. 25mm. 그래서 25mm까지 절단을 할 수 있는 스펙으로 나왔고요. 모터는 브러시스 모터고 배터리는 16.8V의 2.5A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터리를 체결했을 때 무게가 1.2kg입니다. 1.2kg. 이게 지금 알루미늄 바디라서 정말 가볍게 나왔는데 이게 보통 지금 시중에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방식의 고지 장대 충전 가위거든요. 자, 이 차이를 보시면 기존의 거는 이렇게 가위 자체가 기계 위쪽에 장착이 되다 보니까 길이를 늘렸을 때 자 이렇게 들면은 거의 한 4-5kg 정도의 무게를 지탱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두 번 자를 때는 괜찮지만 계속해서 높은 곳을 자른다고 가정을 하면은 생각보다 많이 팔에 무리가 갑니다. 근데 지금 하이코 제품 같은 경우는 1.2kg입니다. 1.2kg. 그래서 높은 곳을 계속해서 작업을 하더라도 진짜 크게 무리 안 가고 연속 작업이 가능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시야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하이코 가위의 경우 이 앞쪽에 바로 날밖에 없기 때문에 요 가지를 자른다고 했을 때 내 시야에 가위 날이 정확하게 이 가지에 들어온지가 너무 잘 보여요. 이렇게 딱 이렇게 끼워지는 부분까지 내 시야에 있다 보니까 잘 보이는데 자, 기존 방식의 경우 가위 이 몸통이 벌써 나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막상 위쪽으로 올려 보이면 파란색의 몸통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날이 제대로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 보면서 잘라야 됐었던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가벼워지고 시야 확보가 너무 잘 된다라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구성품은 일단 16.8V에 2.5A 리튬이온 배터리 두 개, 그리고 충전기 하나, 그리고 한글 사용 설명서, 그리고 그리스, 십자일자 겸용 드라이버, 육각 렌치, 그리고 날이 무뎌졌을 때 날을 세울 수 있는 숫돌, 그리고 날을 교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렌치, 이렇게 구성품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구성품이 다 갖춰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금액은 31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배터리를 장착을 해서 직접 한번 잘라보면서 잘리는 느낌이라든가 어느 정도까지 잘리는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용하는 방법은 일반 충전 가위랑 똑같습니다. 배터리를 일단
장착을 하시고요. 전원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배터리 잔여량이 지금 표기가 되고요. 여기서 모든 충전과가 똑같이 바로 작동이 되는 게 아니라 트리거를 두 번 연속으로 딱딱. 그럼 삐삐 소리가 나면서 사용할 준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지금 자르려는 높이에 맞게끔 길이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도 되고요. 1.5m, 1.8m,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올리면 2.1m까지 세팅을 해주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모든 가위가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 제품의 지금 최대 절삭 범위가 25mm입니다. 근데 막상 사용을 해보면 25mm보다 굵은 나무도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고, 여기서 자르더라도 이렇게 우와, 지금 이렇게 굵은 나무도 절단은 돼요. 근데 이제 와, 이 정도도 잘리는구나 하고, 여기 보면 지금 지름이 한 4cm 정도 되는 굵은 나무가 있거든요. 이런 나무도 잘리겠지라고 생각해서 억지로 계속 자르다 보면은 기어가 넘거나 이런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내가 사용하는 충전 가위는 그 충전 가위의 최대 스펙 안쪽 범위 내에서만 사용을 해주셔야 고장 날 일이 없어요. 근데 보통 99%의 고장 원인이 아, 조금 굵은 것도 잘리네 해서 자르다 보면은 가위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부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25mm 범위 내에서만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다, 요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요렇게 되면 일단 사용할 준비가 완료가 되었고요. 요게 참 너무 편리한 게, 날만 여기 있다 보니까 위로 끝까지 계속 올리더라도 나뭇가지에 끼워지는 날이 바로 보입니다. 이렇게 자 요렇게 자 여기 위에도 자 이렇게 절단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 고지 장대 가위를 사용하셔야 할 때 주의사항이 조금 있다면, 방금 카메라 쪽으로 잘려진 나뭇가지가 떨어지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르실 때는 내 몸이 잘린 가지가 떨어지는 곳에서 반경을 조금 멀게 있어야 됩니다. 멀게 이렇게 자르는데 위에서 바로 떨어지면은 잘려진 나뭇가지의 무게가 가볍다면 그나마 괜찮지만, 조금이나마 이렇게 무거운 가지가 떨어질 경우에는 다칠 수도 있거든요. 자, 제가 조금만 더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르고, 항상 멀리 잘려지는 가지가 떨어지는 곳에서 조금 멀리에서 잘라주셔야 이렇게 가지가 떨어지더라도 안전하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고. 자, 아 이게 진짜 괜찮은 게 시야가 바로 제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자르기가 너무 편리한 것 같고, 한 엄지 정도까지만 자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계속해서 조금만 더 잘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넣고, 한 번 자, 지금 밑에서 위를 잘랐지만 위에 있는 가지를 잘릴 때 그 나무를 자르는 단면을 제가 찍기 위해서 여기 사다리 위에서 찍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제가 지금 사용을 해보니까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특징이, 자, 트리거랑 날을 같이 한번 봐주세요. 트리거를 끝까지 당기면 이렇게 내려가는데, 트리거를 살짝만, 자, 보이셨나요? 되었다 떼 바로 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자를 때 이 트리거를 당기는 방식이 살짝만 당기는 게 아니라 이 트리거가 끝까지 닿이도록 확실하게 눌러주셔야지만 가위가 끝까지 자르고 나서 다시 입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만은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요게 지금 딱 특징이 되겠고, 일단은 제일 와닿는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무게가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수동 고지가위 있잖아요. 밑에서 이렇게 가위질하는 이 수동 가위랑 무게가 비슷하거나 더 가벼운 느낌이에요, 이 정도면은. 그래서 높은 곳을 작업하실 때 시야가 확실히 잘 보였고 무게도 너무 가벼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하이코에서 새롭게 출시한 충전 고지 장대 가위를 직접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너무 가볍고 시야 확보가 좋았다, 요 두 문장으로 끝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가위의 경우 우리가 보통 사용하시던 한 손으로 잡고 사용하던 가위처럼 이렇게 뭔가 직관적으로 바로 내 눈앞에 거를 자르기에는 부적합합니다. 왜냐하면은 최소 길이가 지금 1.5m 보니까 이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높은 곳이나 거리가 들어가기 좀 힘든 건 가시 때문에,
그런 곳에서 자르기에는 너무 용이할 것 같았고, 그리고 최대 높이가 2.1m. 그래서 제가 지금 키가 180이니까요 제가 팔을 들었을 때 지금 이거를 최대로 늘리면 2m10 이렇게 해서 사용한다고 하면은 최대 한 4m까지 높은 곡도 작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았고요. 평소에 이 충전 고지가위를 찾으시는 분들 중에서 좀 가볍고 쓰기가 편한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았고, 장시간 작업하시는 분들한테도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국내에서 제조가 되었다는 부분도 너무 반가웠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직접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께 다섯 분께 제가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다섯 분을 추첨을 통해서 나눠드릴 테니까 또 많이들 참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지금 하이코 충전 가위가 정말 많은 제품들이 나왔었고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많이들 궁금해 하셨던 부분이 하이코 충전 가위가 쓰다가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이코 모든 사용 설명서 앞장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하이코 본사 번호와 하이코 AS 지정점 전화번호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시다가 뭐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장대 가위의 경우 오일이 처음에 사시면 이렇게 많이 묻어 있을 거예요. 그리스가 이게 이제 윤활유 역할을 하다 보니까 묻어 있는 거고, 맨 마지막 장을 또 한번 보시면 윤활유를 도포하는 방법과 칼날 교체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지금 구매하시면 그리스가 들어있는데, 요거를 장시간 오랫동안 사용하셨다면 깨끗하게 한 다음에 또 도포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오래 사용하다가 날이 무뎌져서 교체를 할 경우가 온다면 요 사용설명서 마지막 장을 참고하시면 누구나 손쉽게 날을 교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장대가의 경우 센서가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을 자르기 때문에 내가 굳이 나뭇가지를 이렇게 잡고 자를 일이 없거든요. 왼손에 이 날이 가까워질 일이 없다 보니까 센서는 따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보관을 해주실 때는 요 트리거를 당겨서 1, 2, 3, 4, 자 삐비 소리가 나면 이렇게 입이 닫힌 상태로 보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 사용하고 나셔서는 이렇게 가위 날을 담은 상태에서 배터리를 분리하셔서 보관을 해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니까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고장 없이 잘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